전남 창원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흥국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선포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신중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아동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보건과 사회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전라남도 군단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게 된 것에 대해서 사망 군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흥군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흥의 아동이 건강하고 아동이 즐겁고 아동이 존중받는 그러한 아동이 행복한 세상, 이게 바로 자흥군이 꿈꾸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성실히 수립해서 잘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달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